유튜브에 조회를 해보시면 어느 한 대학 강사의 팩트 폭격이라고 해서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기록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강사님이 계십니다. 불교계 운동에도 앞장서시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홍익대 임지연 강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홍익대 강사 시민 임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5초만 주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소리 들리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한 100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아예 안 봤습니다. 왜냐? 너무 우울했기 때문에, 너무 좌절이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를 볼 마음이 전혀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 뵙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애썼어 지금까지 참느라고, 야 우리 100일 진짜 애썼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어깨 좀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진짜 애썼어. 오늘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주최 측에서 요청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요.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이라서 뭘 이렇게 해라 말하기가 굉장히 좀 주저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하나 쓰려고요. 그 친구한테. 친구라고 내가 말해준 거 진짜 이거 존중하는 거다. 김건희 씨, 지금 둘러보세요. 나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자기 이름 내려놓고 숨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몰라도 돼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했던, 연구했던, 논문을 써왔던 그 길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 있게 이것은 내가 해온 것이다, 당당하게 해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대에서는 논문 재검증 안 하겠다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학문 공동체의 권리와 권한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국민대는 대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국민대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대는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도 노력도 다 포기해가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그런 시간을 온전히 연구에 투자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을 썼던 우리 학문 공동체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뭐 전시를 해요? 전시를 할 때 정말로 올고 준 방법으로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투자해서 전시했습니까? 아름아리로 검찰 인력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들 다 이용해서 투자 받고 돈 받고 해서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전시 당당하게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주가 조작이요. 저는 주식을 하지 못해서 한 경험이 없어서 사실 들어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가 조작, 이것은 시장 경제에서 엄청난 범죄 행위로 두고두고 단죄를 해야만 할
모른 척 해요. 나는 괜찮다 그러고 살아요.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어딜 기어나옵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지금 그래도 오늘 날씨가 맑고 바람도 좀 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가 좀 쉬운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서울시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그날 김건희 씨 자기 어디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잘 왔다라고 하면서 받아줬습니까? 그거는 영부인, 영부인이란 말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처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픈, 하나만이 아니지만 정말로 가슴 아픈 사고를 우리는 그날 겪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여성 장애인이 여성 노동자와 그 딸과 함께, 노동자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당신 걸치고 있는 옷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뭐 집 고친다대요? 변기 그거 하나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 신문에서 봤어요. 얼마나 빡이 돌았던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변기 하나, 그 2천만 원,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그 세 사람들 반지하 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붙이면 1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돈을 나 자기가, 김건희 씨, 나 자기가 그냥 사인이라면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색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죠? 여성들의 삶을 돌본다면 김건희 씨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싼 옷 걸치면서 비싼 구두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돌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철저히 참회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으십시오. 김건희 씨 특검을 받으십시오. 김건희 씨에 대한 편지는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로, 김건희 씨가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제 세상 만난 것처럼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남편이 검사잖아. 남편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 말 한마디면 대통령도 꼼짝 못한다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의 시대입니다. 김건희 씨가 그렇게 설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자체가 자기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치의 근간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법치,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의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곽상도 법의 이름으로 다 풀려났습니다. 김학의 역시 법의 논리로 풀려난 것입니다. 법치주의, 그들이 이야기하는 법치주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끼리는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치,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당당히 고백합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법치주의, 저는 그런 법 따위 따르지 않겠다. 한동훈, 너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데 네가 만드는 법치주의 그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시민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나 우리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나이다. 우리의 주인됨을 잃지 말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법치의 근간을 우리가 직접 세울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고민해가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스타 강사 임지은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